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게 뭐냐? 몸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하, 또. 생명 그런 데잖아. 근데 몸에 좋은 게 뭐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자, 뭐가 있다. 아직도 자, 몸에 좋은 게 뭐냐? 에 대답을 하려면 맨 먼저 이제 몸에 좋은 게 뭐냐, 건강에 좋은 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려면 건강에 뭐가 제일 나쁘냐부터 알아야 돼. 그렇죠? 건강에 뭐가 제일 나쁘냐를 알면 몸에 제일 좋은 거를 알수 있어. 몸에 제일 나쁜 게 이런 거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억누르는 어떤 게 있으면 그게 몸에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자, 몸에 제일 나쁜 게 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를 끄고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게 몸에 제일 나쁜 거지. 그렇죠? 그게 병을 일으키는가? 그게 뭘까요? 뭐냐고 하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당뇨병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이게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소가 들어와서 스파크 생기가 오면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서 에너지가 생산돼서 나를 살리는 그 반면에 이런 활성산소라는 것이 부산물로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건강에 제일 나빠요. 자, 건강에 제일 나쁜 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게 건강이 제일 나빠? 유전자를 끄고 변질시키는 거. 네. 그렇죠?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도 파괴를 하고 또 세포막도 파괴를 하고 또더 나아가서 뭐예요? 유전자도 꺼버리고 변질시키는 게 이게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 대답이 뭐예요?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끄고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병을 낼 뿐만 아니라 세포막도 파괴합니다. 세포막이 파괴되면 세포가 금방 죽어버려요. 유전자를 끄고 변질시킨다고 해서 세포가 금방 죽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금방 죽어버려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날까?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시키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듭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에너지가 잘 생산이 안 되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나쁜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있다면 바로 요놈의 활성산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냐에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이 활성산소가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게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무슨 우리 몸에 좋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 건강을 나쁘게 하는 건강을 해치고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그 우리 건강에 제일 나쁜 것이 알고 보니까 활성산소구나. 그러면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제일 나쁜 게 활성산소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알았죠. 알고.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그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노화 현상을 빨리빨리 촉진시키지 못하도록 분명히 조치를 취해놨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 의학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을 보면 그러니까 간은 보통 상식적으로 무슨 기관이라고 부르죠? 해독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매일매일 우리 세포 속에서 독이 생겨. 그 독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생겨서 유전자를 매일매일 변질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생겨. 그래서 암세포는 매일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매일매일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매일매일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활성산소를 파괴해야 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가장 중요한 독이라면 해독기관의 기관인 간에서 이 SOD라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합니다. SOD 조금만 더 확대해서 SOD 이게 간에서 SOD를 생산해내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있어. 요 유전자가 착 켜지면 SOD를 생산해가지고 세포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를 탁탁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잘 해야 안 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SOD를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우리가 자꾸 꺼요. 어떻게 꺼요? 어떻게 꺼? 하하하. 지금쯤은 이제 이런 질문에는 쉽게 대답이 튀어나와야지. 기가 막혀서. 하하, 참. 그렇죠? 생기가 들어와야 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데, 응? 기가 막힘 생기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이게 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꺼져버려서 우리 간세포에서 이 귀중한 SOD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라는 걸 사전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알았으면 어떻게 해놨을까? 조처를 취해놨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SOD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 SOD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런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 방지 물질.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와서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고 유전자를 공격하고 세포막을 공격하는 그런 과학 반응을 산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는 뭐든지 접촉하는 것마다 자꾸 뭐 시키려고 그래? 산화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강철도 산소가 접촉하면 어떻게 돼? 산화시키면 그 강철이 녹이 쓴다. 그 녹을 우리 과학자들은 산화철이라고 그래요. 산화되는 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가 와서? 산소가 와서 접촉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산소가 접촉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물이 묻는 거지. 그래서 쇠, 철에 물이 묻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에 녹아 들어와서 그래서 녹을 쓸게 한다. 그러니까 물이 녹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 있는 산소가 쇠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화철, 즉 녹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SOD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른다? 산화 방지 물질 또는 산화 방지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은 우리 건강에 제일 나쁜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산화방지제라는 이 SOD와 같은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압도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맞습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다. 그 SOD라는 물질은 우리 창조주가 우리 간세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산화방지 물질을 따.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야말로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야 녹차가 몸에 좋단다. 그러면 녹차가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 녹차에 그 녹색을 내는 그 색소가 있죠. 그렇죠? 녹색 잎사귀의 녹색. 잎사귀가 녹색인 이유는 그 녹색을 나타내는 초록빛을 나타내는 색소가 있어요. 그 색소가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녹차를 끓여서 먹으면 녹차의 색깔이 약간 뭐예요? 연두색. 좀 그 연두색 색소 자체가 산화 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녹차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거 몸에 좋대. 그거 몸에 좋대. 하는 거는 전부 다 알고 보면 뭐 때문에 이게? 산화방지제 때문인 겁니다. 커피가 몸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놀랬죠, 그렇죠? 사람들이 커피에 트집을 잡으려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트집 잡을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 커피 몸에 좋아 그 말 맞습니다. 뭐 때문에? 산화방지 물질이 커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토마토를 별로 안 먹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데 그 토마토가 갑자기 인기가 있어서 알토마토를 키우고 그런 이유는 그 토마토 색깔 빨간색, 빨간색 색소가 산화방지제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두부가 새까매진 때가 있었죠. 네. 왜? 검정 콩을 먹으면 머리가 까매진다나? 순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있어요. 검정 콩 먹고 흰머리가 까매진 사람은 없어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란 콩이 있고 검정 콩이 있잖아요. 그런데 검정 콩을 까맣게 만드는 색소가 있어. 그 색소는 무슨 색소하고 같은 색소냐고 하면 자두 색소하고 같은 거예요. 또 블루베리 색소하고 같아. 예. 예. 그래서 사실 그거는 까만색이 아니라 푸른색입니다. 군청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군청색을 나타내는 색소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래가지고 검정콩이 몸에 좋다.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노랑콩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없었던가? 천만의 말씀, 노랑콩은 노랑콩대로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정콩 색소가 그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을 처음 탁 이제 매스컴에 알려줬어. 그러니까 노랑콩이 억울하게 돼버렸어. 자기는 마치 산화방지 물질이 없는 것처럼 취급을 받아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노랑콩으로 두부를 만들다가 갑자기 산화방지 물질이 몸에 좋다는 검정콩을 써가지고 두부가 시커멓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와서 시커먼 두부를 먹으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노랑콩은 노랑콩대로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몸에 좋다더라, 인삼이 몸에 좋다더라, 이것도 다 알고 보면 뭐 때문에야? 산화방지 물질. 산화방지 물질은 쎄빌린 게 산화방지 물질. 왜 그렇게 쎄빌릴까요? 몸에 그렇게 좋은 건데. 네. 자, 우리는 우리 몸에 좋은 거라 그러면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그래야 된다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다 무슨적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 네. 몸에 좋은 거는 비싸야지. 몸에 별로 안 좋은 거는 뭐요? 흔해 빠지고 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건적이죠. 그런데 창조주 생명의 신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놨겠어? 그렇죠. 흔하게 해놔야지. 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는 몸에 좋은 거 비싼 게 뭔가는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무식한 소리는 그만하시더라고.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산삼
뭐 100년근 5천만 원 한 뿌리에. 분석해봐요. 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 방치제. 그래서 그 산화방지제 이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러니까, 그 깜정콩에 있는 산화방지제가, 예? 산토? 예? 안토시아닌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안토시아닌. 그래서, 검정콩이 왜 좋습니까? 여기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산화방지제요. 그래서 뭐 어려운 명칭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산화방지제인 줄 아세요? 아시겠죠? 그 왜 그렇게 산화방지제는 흔해 빠졌어요? 우리 몸이 좋으니까! 우리 몸이 좋으니까 창조주가 우리 먹는 모든 것에 산화방지제를 넣어둬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몸에 좋다는 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몸에 좋은 게 진짜로 몸에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있더라. 생명. 이게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은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보면 자 여러분 이런 식물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그렇죠 초록색 이거 군청색 빨간색 주황색 이런 노란색 이런 색깔들이 전부 산화방지죠 여러분 색깔 없는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각종의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야. 이게 최고로 좋은 거라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이 육식을 한다면 산화방지제 섭취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화방지제라는 것은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고 알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산화방지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주로 고기만 드립다 먹는 사자 이런 것들은 빨리 늙어서 빨리 죽습니다. 예, 12년, 13년밖에 못 살아요. 아시겠죠? 예. 왜? 산화방지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러분, 산화방지제는 계란 안에는 있을까, 없을까?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아, 병아리가 필요하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 계란 안에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닭이, 어떻게? 엄마 닭이, 들에서 식물성 음식을 먹고, 계란색, 그래서 계란 안에는 이런, 주황색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 색깔 자체도 어떻게? 요거를 베타카로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란은 동물성 음식이지만, 식물성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란을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하얀 쌀밥 해가지고 계란 하나 탁 깨서 탁 해서 간장 참기름 조금 넣고 맛있잖아, 그렇죠? 그 계란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 계란이 건강식이 아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계란을 못 먹었던 게 그게 참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이 영양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계란 노란자위를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계란 콜레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안 올라갈 리가 있나?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가 보도가 돼도 저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모양이다 하고. 제가 연구를 쫙 해보니까 그 믿을만해요. 그래서 계란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세 개, 그러니까 뭐 하루 걸러서 하나씩 정도,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는 먹는 것이 좋다는 그 결론을 호주 후생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계란을 가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어. 우리 집 사람 보고 흰밥 좀 해봐. 그래서 했는데 거기 계란 탁 깨서 그래서 계란을 그 건강식 아니다, 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다로부터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계란도 우리 그 양양에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농장에서는 닭을 완전히 방목해요. 그래가지고 그 방목한 자연식한 계란이죠. 아주 맛있어요. 보통 시장에서 이마트에서 사는 그런 계란하고 달라요. 그래서 2부 세미나 때는 이제 식구가 너무 많으면 다 안 돌아가니까 계란이. 그 2부 세미나 때 이제 참가자가 조금 숫자가 적어지면 계란이 한 번씩 한두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동안에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닭장 문을 밤에 반드시 닫아줘야 되는데 닫질 않아가지고. 그냥 그 살쾡이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다가 아주 전멸을 시켜. 그래가지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극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 여기서 부화를 시켜요. 부화기가 있어요. 부화기가 두 대나 있다니까. 그래서 한 번씩 부화시키면 한 서른 병아리가 서른 마리, 서른다섯 마리 정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닭들이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알을 낳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서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의 색깔,
그 자체가 산화 방지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이 건강식으로 가장 좋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래서 왜 제식을 해야 된대? 그렇게 누가 물으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제식이 좋아. 뭐 이러면 그건 꼭 억지 중요한 것이 들리는데 다 과학적인 정확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식물성 음식이 건강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또는 옛날에는 섬유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섬유질. 이 식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이 섬유질이 아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그 밥 먹고 설거지 할 때 그 세제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네.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이 음식 안에 있는 섬유질이 수세미 역할을 해가지고 그 장 청소를 쫙 해줘요. 그래서 이 장 청소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 안에 여러 가지 그 장내 세균 이런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우리 장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내 세균 중에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저희들은 클 때 유산균이란 게 뭔지 몰랐어. 요구르트를 먹는다. 웃기지 마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뭐예요? 요구르트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식물성 음식이 줄었기 때문에 주로 뭐예요? 육식을 동물성 음식으로 먹기 때문에 섬유질이 없어졌다. 섬유질이 없는 음식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 장 청소를 어떻게 못 해가지고 그 장에 여러 그 육식을 먹고 난 뒤에 그 찌끄레기들이 거기에 탁 끼어가지고 이 찌끄레기들을 육식 찌끄레기들을 좋아하는 세균들은 주로 나쁜 세균들이야. 그래서 이 나쁜 세균들이 육식 찌끄레기를 많이 먹고 많이 번식해가지고 그 좋은 세균인 유산균 같은 거를 어떻게 자꾸 축출시키는 거야.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유산균을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의 각종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의 이 조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었죠. 그래서 그 장내 세균의 조화가 잘 맞을 때,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 특히 와서 이 여성들이 이제 비만해지고 이런데, 그 비만해지는 여성들의 그 경우에, 이제 피자니, 육식 고기 먹고 이래가지고, 뭐를 섭취를 안 해요. 섬유질 섭취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장내 세균이 엉망이 돼가지고 나쁜 장내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면 이 비만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났고 또 나쁜 장내 세균이 많으면 이 나쁜 세균들이 나쁜 물질들을 생산해서 그 나쁜 물질들을 우리 인간이 다시 흡수를 하면 그것이 아주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또 두통이니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키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요구르트 같은 게 여러분 잡실 필요가 없어. 왜? 예, 뭐 여러분이 매일 매 끼니 때마다 먹는 게 전부 뭐예요? 식이섬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예,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내 세균은 벌써 충분히 정상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유산균 같은 것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유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변비를 막아줍니다. 어떻게 막아주냐면 이게 식이섬유가 대변에 섞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스펀지라는 것은 물을 잘 품어요, 안 품어요? 물을 품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수분을 많이 품어요. 그래서 그 대변에 식이섬유가 풍부히 섞여 있으면 왜 채식을 하기 때문에 섞여 있으면 이 똥이 굵어져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면 똥이 어떻게 작아져요. 작아지고 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면 식이섬유가 똥에 많이 섞여가지고 그 식이섬유 자체가 수분을 충분히 품고 있기 때문에 똥이 아주 굵고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똥 누는데 전혀 힘이 안 들어. 하면 떡가래 같은 게 슉 빠져가지고 이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똥 누고 나면 좀 부끄러워요. 왜? 먹은 것보다 싸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변 부피가 커지고 대변을 보는 횟수가 어떻게? 하루에 두 번도 보고 어떤 사람 세 번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채식을 방금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방구가 뿡뿡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구는 고기 방구하고 채소 방구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고기 방구는 소리는 아주 작고 이쁜 소리 같은 게 나요. 이렇게 나는데 냄새는 뭐예요? 지독한 냄새. 그건 뭐냐면 그 섬유질이 부족한 때 장내에 찌꺼레기가 많은 그것들을 먹는 나쁜 세균들이 증식을 해가지고 나쁜 물질을 생산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가스가 나와. 가스가 나오는데 이제 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뉴스타트를 시작해서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나쁜 세균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나쁜 세균들이 이제 찌꺼레기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섬유질이 들어와서 자꾸 장 청소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 나쁜 세균들이 이 섬유질을 분해시켜. 그래서 섬유질 속에 당분이 있거든요. 그 당분을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섬유질을 분해시킬 때 생기는 가스가 탄산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탄산가스는 독한 냄새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소리는 커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큰 소리가 뿡 하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하나도 악취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로 이제 걷기 시작한다, 걷는 운동 시작한다. 어떤 때는 한 발짝 떼도 뿡 뿡 할 때가 있는데 그 창피스럽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장내 세균이 좋은 쪽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채식이 건강식이어야 되는 이유가 벌써 나왔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산화방지제. 두 번째는 식이섬유. 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유는 뭐냐? 뭐냐면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이 균형이 딱 맞아야 여러분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면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이 한우집에 가서 고기 실컷 먹고, 고기 이제 실컷 먹고 나니까 밥 먹을 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밥은 조금밖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균형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섭취해야 될 3대 영양소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뉴스타 센터 이 건물 하나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 계속 기름 떼야죠. 그렇죠. 전기, 에어컨 계속 돌려야죠.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70%는 돼야 돼. 그리고 단백질은 15%. 지방도 15% 정도만 섭취하면 돼요. 이렇게 균형이 딱 맞아야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설령 오염된 공기로부터 이 소위 그 발암 물질 같은 것이 침투에 들어와서 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암 세포가 되도록 하려 그래도 세포들이 끈질기게 암 세포로 변하지 않고 인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육식을 시작하게 되면 기름기도 많고 자, 그 육식을 시작하면 첫째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한 50% 들어간다. 예. 지방이 들어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 배웠잖아요. 모세 혈관이 뭐예요? 끈적거려 가지고 막혀.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자, 이 영양소의 균형도 깨지면서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세포들이 쉽게 발암 물질 같은 것이 들어오면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대개 육식을 할 때 무슨 대장암이니 직장암이니 전립선암이니 유방암이니 난소암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뉴스타트 식 건강식을 하면 영양소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정상화돼 가지고 암 세포들도 빨리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 정상 세포로 돌아오고 싶어 하고 더 이상 정상 세포들은 암 세포가 될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내면적 영양소 균형을 올바로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건강식이 채식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 뭐예요? 당연치사요. 당연치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채식에 대한 의구심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단백질 박사님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질문은 상식적으로 많이들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이 맞는 질문 같지만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 그건 뭐냐면 식물성 음식에는 단백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옛날부터 내려온 완전히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백질은 식물성 음식이 동물성 음식보다는 단백질이 적은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식물에도 식물성 음식에도 단백질이 있다는 거. 옛날에 영양학이 덜 발달해 있을 때는 고기만 단백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쭉 분석을 더 깊이 해보니까 심지어 여러분 쌀밥에도 옛날에는 쌀에 무슨 단백질이 있냐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쌀에도 8%가 단백질이야. 상당히 많죠, 그렇죠? 밀은 14%가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성 음식에 단백질이 없다고는 더 이상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과일, 채소에도 다 단백질이 있고 특히 여러분 뭐 시금치 이런 것만 해도 단백질이 거의 뭐 한 15% 16%가 되고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거는 검사를 해 보면 거의 20%가 단백질이고 콩 이런 거는 뭐예요? 거의 30% 가까이가 단백질이야. 그런데 우리 몸에 실제로 필요한 단백질은 15%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고 있는 이런 식사를 하시면은 고기가 한 점도 안 들어와도 어떻게 15%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거니까 단백질 걱정일랑 허들 말어. 그렇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식물성 채식 건강식을 하면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채식을 하다가 좀 부주의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란 좀 먹지 그래? 네. 혹은 생선 조금 생각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진짜 딱 이 비율에 맞게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예민하게 곤두세워 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먹으면 안내함이 낫느냐?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영양소 균형을 가장 현명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명을 받아들인 거.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조절해주고 또는 계란 좀 먹지 그래 이런 그런 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자. 마음 편하게 아시겠죠? 마음 편안하게. 그 다음에 절대로 뭐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비타민 C 같은 게 몸에 좋다고 해서 고용량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고 그거를 그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암이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 미국에는 폐암 환자가 최고로 많아요. 그런데 한국도 이 폐암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 폐암의 원인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뭘 발견해야 돼? 우연히 뭘 발견했냐고 하면
폐암 환자의 혈액 검사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혈액 검사한 결과를 이렇게 컴퓨터로 쭉 대조하다가 철커덕 걸린 게 나왔어. 그게 뭐냐면 폐암 환자들의 혈액에 녹아 있는 베타카로틴 그 주황색 색깔을 내는 베타카로틴의 양이 낮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급하게 무슨 결론을 내렸냐고 하면 폐암의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베타카로틴을 부족하게 섭취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런 아주 성급한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매스컴에 다 발표가 돼가지고 야 베타카로틴 섭취를 해야만 하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점점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하면 폐암 환자들에게는 베타카로틴 수치가 낮게 나온다. 그거밖에 나온 게 없는데 그게 나중에 막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베타카로틴을 섭취를 하면 폐암이 예방된다. 이렇게 거품이 들어가 버렸어. 그런 거품은 왜 들어갈까요? 그게 이제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품이에요. 우리 한국은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는데 과학자들이 폐암 환자들에게는 베타카로틴 수치가 낮구나. 그래서 그걸 사실대로 발표를 한 것뿐인데 일반인들 그걸 보고 뭐예요? 이거 뭐가 뭐 있으면 돈 좀 벌겠구나. 베타카로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제약회사에서 식품 보조제로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끌어모아 가지고 베타카로틴은 폐암 뭐예요? 예방제다. 이래서 막 뭐를 터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참 순진하고 바보스럽잖아요. 그럴까? 그럼 사 먹지. 이렇게 돼가지고 베타카로틴 알약이 가격이 막 뛰게 됐어.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이 재밌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제약회사 재미를 봐가지고 베타카로틴 막 생산하는 거야, 알약을. 그래, 이게 막 불티나듯 팔리는 거야.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뭐 팔리듯이, 비타민C 팔리듯이. 응?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점점 더 욕심이 생긴 거야. 지금 베타 그 당시 베타카로틴은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취급을 받지를 못하던 때야. 그냥 뭐라 보조제야, 영양 보조제야. 그 영양 보조제는 값이 싸. 뭐가 돼야 값이 뛰어요? 약이 돼야.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미국 식약청에다가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 승격시켜 달라 이랬던 거.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알약을 먹는다고 해서 폐암이 예방됐다는 데이터는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 승격시키기를 원한다면 증거를 갖다 대라. 그래서 실험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 2만 명을 모아가지고 2만 명 전부 꼴초들. 그러니까 폐암 발생,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꼴초들 2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쪽에는 밀가루 알약을 주고 한쪽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주고 해가지고 10년을 비교해봐라. 그래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10년 동안에 폐암 발생률을 보니까 훨씬 더 폐암에 안 걸렸다, 덜 걸렸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좋다 하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2만 명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 이거를 다 우편물을 보내고 뭐 그리고 모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이거를 하려면 그거를 해야 될 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개발비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해도 10년 후 같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 예방제로서 성격을 받더라도 본전도 빼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6년째 가서 제약회사들이 이제 식약청에 가서 호소를 했어. 돈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 6년 동안 해왔는데 요거 가지고 결판을 내자. 그래서 식약청에서 좋다. 그 결과가 뚜렷하다면 6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것만 보고도 우리가 허가를 해줄 용의가 있다. 이래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Total mortality라는 것은 전체 폐암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망률 5% 사망률, 10% 사망률, 15% 사망률. 여기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6년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은 뭐냐면 베타카로틴을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1년 후 사망률, 2년 후 사망률, 6년 후 사망률. 요 점선은 보라색 점선은 플라시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베타카로틴이 안 들어 있는 밀가루 알약을 먹인 사람들의 사망률. 누가 높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걸 뭐라 그래? 화들짝. 어이쿠. 해가지고 취소. 완전히 취소해버렸습니다. 없던 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좋다고 해서 뭐 알약을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주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나에게 가장 적당한 양만큼만 섭취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양만큼 그래서 그 원칙을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요? 절제 원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대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드릴 말씀이 더 있지만 음식 얘기만 하다가 끝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제 책에 제 2권에 들어가면 음식 얘기가 상당량 제가 더 자세한 것을 써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분간 뭐 중요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하면 뭐 충분히 중요할 겁니다. 중요한 얘기는 충분히 들으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몸에 좋은 거 좀 찾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잡수고 있는 것이 가장 몸에 좋은 거를 충분히 섭취하고 계시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고 생명, 그렇죠? 내 내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